설 연휴가 끝나면서 총선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6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앞으로 어떤 활동이 제한되는지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 60일 전인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소속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주최하는 당원연수와 탄압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무원 역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민의 영향력이 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60일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명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시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활약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위법 행위를 단속할 인력을 평소에 3배 이상 늘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써 6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위법 선거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됩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